어느 날 김성수 씨가 갑자기 사라져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누나랑 영등포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거든. 네. 근데 이제 누나한테도 갑자기 연락도 없이 며칠을 집에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고향 집에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흘 뒤에 드디어 성수 씨의 행방을 찾았는데 위치는 부산이고 부산? 부산 송도에 송도 바다 있죠. 네. 부산 송도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낚시를 하던 한 다이버가 물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대요. 신원이 김성수 씨로 확인이 됐고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최종 수사 결과는 자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성적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김성수 씨는 1학년 학생 수첩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 서울대 갈 정도면 성적은 잘 나왔을 텐데. 네. 서울대는 사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만 모일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안에서도. 네.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이 있나? 자, 이상하다. 일단 태규가 이것 좀 읽어줄래? 이게 뭐지? 스크랩북인데. 김성수 형에게. 김형, 그곳 세상이 그리도 좋은 모양이요. 아무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한마디 소식이 없으니 한편으로 김영이 매정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오. 김영을 강제로 그것도 몰래 보내놓고 오금 떨며 사는 인간들이 천년 산들 그게 산 것이겠소? 김영을 몰래 그곳으로 보낸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 강제로. 라는 단어가 있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경찰의 수사 과정 그다음에 자살이라고 결론 지은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네. 이거의 톤은 절대로 자살할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이유가 없다. 동기가 성적 비관 자살은 경찰들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일 뿐이고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거의 다뤄지지가 않았어요. 자료도 굉장히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고 저도 사실 깊이 잘 모르던 그런 사건입니다. 김성수의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엄청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배후엔 거대한 흑막이 존재한다라고 이분들은 주장을 해요. 네. 은폐되었다라는 죽음이 은폐.